밤사이에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잘 나가던 다우지수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빨강불을 켰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런 기술주 투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만큼 대형주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띄고 있는데 또 실적 발표까지 겹치면서 주가들의 상방과 하방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많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왔는지 바로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 분위기 잘 나가던 다우마저 미끄러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우지수 이날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4만 1000선 아래로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7%, S&P 500 지수도 0.78%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장 초반에 강세로 시작하나 싶었지만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날 호재가 있었다면 바로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시그널들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일 텐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021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9월에 100% 가까이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계속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 현상이 지속되다 보고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오히려 빅스 지수 변동성을 의미하죠.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에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이런 빅스 지수의 추이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러셀 2000 지수 최근에 계속해서 잘 나갔는데요. 전장에서도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 이날은 2% 가까이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즉 대형주도 중소형주도 대체로 목요일장에서는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분위기 어땠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날 보시면 조금 더 붉은색들이 많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하방 압력을 받은 종목들 조금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도 대체로 내림세였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애플이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7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전장에서 6% 넘게 급락했었는데 이날은 2.8% 강세로 돌아왔고요. 엔비디아가 돌아오다 보니까 브로드컴도 3% 가까이,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인텔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일부 종목도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퀄컴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도 빅테크지, 그래도 반도체지 하는 그런 심리들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1.86% 하락을 했고요. 메타는 3%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스마트 글라스 관련된 이슈가 들어와 있죠. 나중에 마감 브리핑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성공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틀 동안 기록한 매출이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마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14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것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필수용품, 필수 생활용품 위주로 구매가 많았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가전, 가구와 같은 좀 금액대가 큰 그런 제품들의 판매가 강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소비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다,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빅테크 대체로 하락한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애플 그리고 일라이 릴리, 아마존에 대해서 강력 추천 목록인 컨빅션 리스트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건 스탠리의 추측이 맞다면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락세가 나올 때 지금 저점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 지금 반도체 하락,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지금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소형주의 로테이션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중소형주 아무래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보다 대형 기업들보다는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드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목요일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웃고 우는 종목들 참 많았습니다. DR홀튼 건설업 관련주가 되겠죠. 밤 사이에 10%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4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13.57%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매출 예상치에 부합했고 EPS는 상회를 했지만 지금 동일 매장 매출이 예상보다 약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블랙스톤 자산운용사죠. 1%대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좀 긍정적으로 제시하자 주가는 상승세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른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TSMC가 실적을 발표했었죠. 이날 0.3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실적 그 자체는 좋았고요.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발 악재가 계속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으면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크게 웃지 못한 주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알래스카 항공그룹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 1%대 그리고 7%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분기 순이익이 23% 급증했지만 3분기 가이던스 조금 실망스럽게 나왔고요. 알래스카 항공 하락률이 더 컸죠. 매출 예상치를 하회하는 데서부터 일단 투자자들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한 여파 고스란히 주가에 드러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2.4% 올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는데요. 지금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가 주가 부양을 위한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 옵션들, 선택지들 중으로는 자산 매각, 그리고 스트리밍이나 영화 사업부를 스핀오프하는 그런 다양한 옵션들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욘드미트는 대체육을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죠. 밤사이에 10%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채권자들과 재무구조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 금리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국채 금리 이날은 또 오름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 4.476% 그리고 10년물은 4.2%대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말인 즉슨 국채 가격은 하락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부터 함께 보시죠. WTI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계속해서 배럴당 82달러 선 유지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합니다. 3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인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 행진 보이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0.14%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단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2부에서 좀 더 이슈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I don't think it's unusual to see the market pull back after such a big rally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moving through the summer months. Things that have rallied very strongly are pulling back, and the leadership baton is being passed to some areas of the market. I think it's very typical of a market where breadth or participation is broadening out. I think it's an encouraging sign.
I think the question around the mega caps is a really important question. The truth is, from a technical standpoint, we have to trade what we see and not what we think. There's certainly lots of concerns around valuation and that these growth rates can't continue forever, but we really never, nobody really knows when that's going to end, but the charts can help us identify that. And so what we have in place for growth stocks in general is a series of higher highs and higher lows, sort of a stair step uptrend. And there's not a lot of evidence that that is breaking down longer term. So our take here is this is a tactical multi-month pullback, not necessarily the beginning of a major cycle peak. It could turn into that, but at this point, that's not what our view is. We think these uptrends are still intact, and we're just seeing this rotation away from growth to some of the other areas of the market that haven't participated, which is pretty typical of a bull cycle where the baton, the leadership baton, gets passed from one area to the other.